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요괴 메달 제로 Z2장 요괴 파라다이스 제품이 나왔는데요. 총 요괴는 20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한 팩에서는 12개의 메달이 들어있고요.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요괴 메달 20종에는 홀로 메달 6종에다가 노멀 메달 13종, 스페셜 메달 1종이 들어있는데 드라큘량, 이 아마 스페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직 저 요괴 메달인데 정보가 안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그 중에서 비싸동입니다. 예, 호걸족이고요. 피싸기는 새우 떨구기라고 돼 있는데 크기는 147cm의 덮밥이라고 합니다. 덮밥이 147cm면 무진장인데 자존심도 가격도 센 초호화 덮밥 요괴라고 그러고요. 이 녀석한테 빙의되면 자존심이 강해져서 다른 사람한테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 있죠. 예, 감히 나를 건드려? 요즘 뭐 갑질이라고도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 너무 남들한테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센 자존심 또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남한테 또 막하죠. 그러시면 안 했었으면 좋겠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새우튀김이 들어있는 아주 비싼 덮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덮밥 같은 게 아주 문화가 잘 되어 있죠. 덮밥. 자, 패턴은 0011, 1100, 0111, 01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QR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로타입이기 때문에 하얀색 요기오치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안 나고요. 자, 파란색 제로타입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자, 더 비싸동 한번 먹어볼까요? 요의 소환! 네. 먹음직스러운 듯한 느낌 예,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자, 한국어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싸동 소환! 소환 준비! 오바이 소환합니다. 비싸동! 비싸동! 근데 별로 비싸 보이지가 않아 목소리가. 근데 참고해보시고요. 여러분 단비스푸드도 이용해주시고 단비스푸드 가시면 덮밥도 도시락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어느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밥 먹으러 가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